아, 이제 허브를 배우면서 허브는 집에 있는 거는 딱 하나 새로 사다 심었습니다. 그 와샵이라고 예, 고추냉이를 사다 식재를 해놓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허브에 대해서 제가 또 발표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체리에 아직 그 국내에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이 체리는 가장 먼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리는 어디에 열리는지를 몰라요. 체리가 체리 나무에 그냥 열리는 것 같다. 어느 부위에 어떤 화석을 가져가지고 열리게 되는지를 즉,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가 열리는데, 요, 체리는 이런 분야를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잘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체리가 열리는지를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하겠습니다. 위에 체리가 어디에 열리고 어떻게 열리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대목에 따른 호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목에 따른 수영이 이런 형태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요걸 보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요건데 두 번째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즉그 화석이 꽃눈이 어디에 붙느냐 짧은 단과지에 붙느냐 장과지에 붙느냐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체리들이 어디에 열리느냐? 체리는 보통 2년생 가지의 핵과르기 때문에 2년생 가지에 열리는 걸로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생 가지가 나오고 2년생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열리는지 알고 있는데 이때는 요 부위에만, 액화 부위에만 몇 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3년째 열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년생 가지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2년생 가지, 얘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년 묵은 가지에가 여기 부위에 내가 이렇게 체리가 열린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체리는, 2년생 가지가 열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3년째 되는 가지, 2년 동안 묵었던 가지가 3년이 돼야만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체리 품종 중에, 체리 품종이 전 세계에 한 5천 가지 정도입니다. 5천 가지 중에서 4천 가지는 이 형태로 가지고 갑니다. 4천 가지 품종은. 나머지 1천 가지 품종은 어떤 거냐? 단과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가는 이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장과지 형태로 안 나오고 짧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만큼씩만 나오는 거죠. 1년에. 요런 형태의 특성을 가진 게한500 품종. 예. 그다음에 나머지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화석을 달아서 그 아주 짧은 가지의 그 본대에서만 열리게 하는 요런 형태의 결과습성을 가진 체리 품종이 한 500가지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체리는 품종마다 키우는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예, 품종마다 전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체리는 안 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장과지에 열리는 품종을 여기다가 매달려고 전부 다 순짓기를 해버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장과지나 단과지에 열리는 품종들을 전부 순짓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만 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가 지금 제가 체리를 접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성공한 농가가 없어요. 거의 체리는. 몇 군데 빼놓고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없는 이유가 품종별로 이런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품종별로
이런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장과지에 열리는 품종은 장과지를 많이 놔둬야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중과지에 열리는 품종은 중단과지를 이만큼 정도 이 가지가 나는 거를 가만히 놔둬야 여기에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자, 장과지라는 품종은 장과지에 잘 열리는 품종은 절대 순식간에 안 되는 품종. 그 다음에 중단과지에 열리는 품종도 순짓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짓기를 하는 건 뭐 어떤 품종이냐? 단과지에 열리는 품종. 짧은 단과지를 가지고 여기에가 화석상 단과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가 열리는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은 순짓기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 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화석상 단과지에서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체리 교육은 다 받아봐도 모든 게 다 요거만 가르쳤습니다. 요 위에 건 안 가르쳐지고. 무조건 단과지에 화석상 단과지를 만들어서 열리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순짓기만을 가르쳤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과지나 장과지에 열리는 체리들은 순짓기를 매년 해버리니까 얘가 미쳐버리는 거죠. 열릴 때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5년, 6년, 7년 돼도 체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슈? 싹 변해버립니다. 다시 변해버리고, 야, 체리 우리나라 안 돼. 이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든지 가서 이 품종은 단과지에 열리는 품종이니까, 장과지에 열리는 품종이니까, 화석상 단과지에 열리는 품종이니까를 딱 물어보시면은 이거를 정확히 답해줄 사람은 우리나라 국내에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지켜야 돼. 이거를 정말 잘 알아내는 방법은 쉬워요. 3년 동안, 4년 동안 가만히 놔둬보면은 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체리는 지가 발현을 시켜요. 그래서, 아, 얘는 어떤 형태의 나무가 크는지를 보면은 어떤 형태의 장과지에 열리는 품종이고 장과지가 잘 나옵니다. 장과지가 많이 나와요. 중단과지에 열리는 품종은 가지가 요만석밖에 안 나와. 요만석만 나오고 많이 가지가 맺혀지거든요. 열매 안 열려도 우선은 화석만 봐도 아니까. 그 다음에 단과지에 화석상 단과지에 열리는 품종은 전부터 화석상 단과지만 나와요. 나머지 가지가 나온 거는 그냥 전부 도장지예요. 대표적인 게 있죠. 대표적인 거. 라핀. 이런 품종들은 그래요. 레인이요. 이런 품종들인데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지금까지 배웠다는 얘기예요. 밑에 이것만 가지고. 요 위에 거를 안 배우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품종들을 모르다 보니까 국내 체리가 너무 어려워지고 체리를 많이 못 단다.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품종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품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내가 식재를 해야만이 체리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